엄마, 사랑해. 뻔한 이야기의 삼파극에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의 이야기입니다. 작품은 죽음을 앞둔 간암 말기 환자 딸이 친정엄마와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던 미영이 연락도 없이 시골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누구야? 누구인지 안 그래? 오메? 오메가 누구시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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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또 면생시험. 요것이 내 새끼 맞아 참말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 결혼한 미영은 그동안 친정엄마에게 무심히 대했습니다. 미영을 본 엄마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행복한 표정입니다. 뭐야, 방바닥이 왜 이렇게 차? 보일러 고장났어? 아니야, 안 켜다가 시방 금방 켜서 그래. 전기장판 꽂았은 게 금방 딱딱해질게. 이렇게 날 추운데 보일러도 안 켜고 사는 거야? 아이고, 겨울 다 지났는데 뭐로 보일러를 켜? 미영은 시골집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엄마를 보니 목이 맵니다. 동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왜 그동안 엄마를 찾아오지 못했는지 미안한 마저 들죠. 엄마!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 친정이라고 와봐야 마음도 편하지도 않고. 아이고. 그렇게 지난 후회와 화해로 2박 3일간의 시간을 보내던 미영은 엄마에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간암 말기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모녀는 다시 없을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엄마가 묻는 말에 상냥하게 대답해주길. 날 낳아줘서 우리 엄마에서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작품을 눈물 없이 보는 관객이 있을까 싶습니다. 모녀를 소재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시대가 흘러도 관객을 홀리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죠. 엄마는 누구들이 입만 딸새끼도 달어 내 속에서 나온 내 새끼인게. 그런데 어째 새끼들은 그걸 모르고 딴 데서만 헤매고. 작품의 이야기는 그리 희곡적인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이라면 더욱더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죠. 극중 엄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딸에게 엄마라고만 불릴 뿐. 오기야, 금이야 키운 딸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가 미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그간 보고 싶어도 딸 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 마음껏 보지도 못했던 딸입니다. 이리 와자. 아가 미영아 정신 차리고 눈 좀. 정천 병력과도 같은 소식에 엄마는 세상이 끝난 듯 주저앉고 맙니다. 네 마음에 사람 엄마 마음을 써놓고 들으시려고요. 엄마 혼자 왔다가서 얘기하자. 미안해. 그래도 가야 할 사람은 가야 하는 법이죠. 딸이 끝끝내 눈을 감는 순간 엄마의 흐느낌이 무대를 채우고 객석은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엄마는 네가 허락만 한다면 너를 또 내 딸로 낳고 싶다. 엄마가 세상에 와서 제일 보람된 일은 너를 내 딸로 낳은 것이다. 그런 엄마를 두고 떠나야 하는 딸 또한 애잔하다 못해 서글프죠.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아 쓸쓸히 살아갈 엄마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신밖에 몰랐던 딸은 그제야 극성스러웠던 엄마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엄마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사하고자 했던 딸의 모습은 그래서 더 눈물겹습니다.
초연부터 10년 동안 진정 엄마 역으로 무대에 오른 국민 배우 강부자의 감정 연기는 그야말로 관객들의 눈물을 쏙 빼고도 남습니다. 그런 강부자와 호흡을 맞춘 전미선도 보는 이의 감정을 자극하며 그게 몰입도를 배가시키죠. 아가, 내 딸아, 사랑한다. 더할 나위 없는 감동 코드,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